2016년 영국의 한 바닷가에서 향유굴의 3마리가 떠밀려와 죽은 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향유굴의 머리엔 알 수 없는 채찍 자국들이 남아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이건 틀림없는 대왕오징어의 빨판 자국이야 라고 예측하여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향유굴의 몸에 남아있던 빨판 자국을 재보니 빨판의 지름이 최대 10cm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래가 죽은 이유가 거대 오징어의 싸움 때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흔적으로 봤을 땐 생전에 고래가 거대 오징어와의 격렬한 전투를 벌여 이런 상처를 입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대 오징어가 낸 흉터는 향유굴에게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향유굴의 주된 먹이가 바로 거대 오징어로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사냥하는데 오징어도 이에 저항하며 발버둥치다가 종종 이런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향유굴에가 먹는 오징어 중 가장 큰 오징어는 두 가지 종류로 대왕 오징어와 콜로살 오징어인데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오징어는 공격력이 만렙인 콜로살 오징어입니다. 콜로살 오징어는 촉수의 길이까지 합하면 최대 14m로 육지에 세워놓으면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콜로살 오징어는 전투력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먹이를 포착하면 2m의 긴 촉수를 이용하여 먹이를 낚아채는데 특히 콜로살 오징어의 촉수를 자세히 보면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나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먹이를 휘감은 후 단단히 고정시키죠. 게다가 이것은 360도로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탈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콜로살 오징어는 먹이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 몸통에 있는 입안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오징어의 입은 단단한 앵무새의 부리처럼 생겼으며 입으로 먹이를 잘게 쪼개어 섭취한다고 해요. 그리고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들은 또 한 번 작은 이빨이 있는 시설에 의해 더 잘게 부서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몸집이 이렇게 큰데 그냥 통째로 삼키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징어의 신체 구조상 큰 먹이를 삼키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오징어의 뇌는 도넛처럼 생겼는데 뇌 구멍에 식도가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잘게 자르지 않고 그냥 삼킨다면 뇌를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징어의 입이 부리처럼 뾰족하게 진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콜로살 오징어로 해물파전을 만들면 과연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유튜브가 짬는다면 대박일 것 같지만 아쉽게도 콜로살 오징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혹시 독? 이라기보단 강력한 오줌 찌린 내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콜로살 오징어는 물에 잘 뜨기 위해 바닷물보다 가벼운 염화 암모늄이 몸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난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즐겨 먹는 버터구이 오징어나 진미채 또한 나름 대형 오징어로 만든 것으로 2m의 크기를 자랑하는 훔볼트 오징어인데요. 이 오징어에도 염화 암모늄이 들어있어 특유의 강한 신맛이 나지만 신맛을 최대한 빼고 조미료로 그 향을 덮는다고 합니다. 만약 콜로살 오징어 해물파전에 도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징어 콜로살 오징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